자, 이번 시간은 33쪽에 겸업 들어가죠. 여기 뭐그 그림이 공식이잖아요, 우리. 자, 법인은 중개업 하세요. 또 다섯 개 하시고 또 경공매 하시고 그 밖에 업무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법인인 개공의 겸업이 아닌 걸 찾아라. 이런 문제가 되게 잘 나오죠.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하시고 다 하시고 겸업 제한이 없고 부측상 개공 아저씨는 경공매 빼고는 다 하시고 자 그래서 제가 그 음영 처리까지 다 해놨어요. 다섯 개는 모든 개공이 다 가능하다. 경공매는 아저씨 빼고 그 밖에는 법인 빼고. 자, 그리고, 거기 이제 양가로 1번. 양가로 1번이 이제 법인인 개공의 겸업 범위. 법인인 개공은 다른 법률에 규정된 걸 제외한다면 다음에 쭉 열거된 거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는 없다. 자, 1번은 중개업이고, 1번은 중개업이고, 자, 2번에서 6번까지를 묶으신 다음에, 묶으신 다음에 왼쪽에 5개라고 쓰면 되죠. 쓰고, 다 뭐라고 쓰냐면, 다섯 개는 중개업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중개보수를 적용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까만색 음영 처리 안에 들어있는 것들 있죠? X라고 써있는 것들. 이것들이 다 뭐예요? 그 밖에 업무예요. 그 밖에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누구는 못하는 것들. 법인은 못하는 것들. 다음 페이지 7번. 7번에 있는 건 경공매죠.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제 이 페이지 구성이. 그러니까 법인인 개공이 겸업할 수 없는 걸 찾아라. 그럼 이제 이게 못하는 거 찾으면 돼. 못하는 거. 자, 시작합니다. 1번 중개업. 2번은 쪼개야 돼. 4개로 쪼개야 돼. 상업용 건축물의 임대관리, 상업용 건축물의 관리대행, 주택의 임대관리, 주택의 관리대행, 임대관리, 관리대행은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에 대해서 가능하다. 자, 그러면 임대업 이러면 X, 관리업 이래도 X고, 심지어 농업용 건축물의 관리대행 X라고 우리에게 상처를 준 적도 있어요. 상업용 건축물, 주택, 임대관리, 관리대행. 자, 부동산의 이용 상담, 개발 상담, 거래 상담, 이용 상담, 개발 상담, 거래 상담, 상담, 개발업 X, 개발 대행 X입니다. 작년에 간평시험에 나온 문제예요. 다음 중 법인인 개공의 겸업이 아닌 걸 찾아라. 부동산의 개발 대행 X. 이게 답으로 나왔어요. 별게 다 나온 거죠. 간평이도. 부동산의 이용 상담, 개발 상담, 거래 상담, 개발업 X, 개발 대행 X. 세 번째는 도비업체 소개, 이사업체 소개, 용역의 알선,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도비업체 소개, 이사업체 소개, 용역의 알선. 도배업체 운영 X, 이사업체 운영 X, 용역업 그래도 다 X. 자, 분양대행은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의 분양대행.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에 대해서만 분양대행 가능합니다. 택지 분양대행 X, 토지 분양대행 X로 되게 잘 나오죠. 6번은 누구만 대상으로? 개공만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 그러니 중개의뢰인 대상으로는 말도 안 되죠, 사실은. 등록을 준비 중인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X, 창업을 준비 중인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X,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생 대상으로 X, 소공 대상으로 다 X입니다. 등록한 개공만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이다. 다섯 개와 구 바퀴를 구분할 줄 알면 돼요. 뒷장에 7번. 경공매는 쪼개면 네 개로 쪼개져요. 경매 권리 분석 알선. 경매 매수 신청 대리, 공매 권리 분석 알선, 공매 매수 신청 대리 네 개를 쪼갠 다음에 쪼갠 것 중에 오로지 뭘할 때만 경매 매수 신청 대리를 하고 할 때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지방법원에 등록하고 감독받아야 한다. 오로지 뭐할 때만 경매 매수 신청 대리 할 때만 딱네 군데가 일치돼야 돼. 경매 매수 신청 대리, 대법원 규칙, 지방법원 딱네 군데 일치돼야 됩니다.
다시 경매 매수 신청 대리야. 대법원 규칙을 민사집행법 X라고 쓰시고 지방법원 등록관청 X 이런 식으로 틀려낼 수 있어요. 오로지 그거 할 때만. 그러니 주의, 지방법원에 등록하지 않더라도 경매 분석알선, 공매 분석알선, 공매 매수 신청 대리는 다 가능한 거야. 정확히 구분해야 돼, 이거는. 여기까지가 법인인 개공의 겸업.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인 개공. 얘는 겸업 제한이 아예 없다. 어디 푸시느냐.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이 법과 다른 법에서 제한하지 않는 업무를 얼마든지 겸업이 가능하다. 공무원이 될 순 없어요. 공무원 법에서 거꾸로 겸직을 금지하니까. 이 법과 다른 법에서 제한하지 않는 업무를 겸업할 수 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법인인 개공의 겸업을 모두 할 수 있다. 오. 뭐 상업용 건축물 주택의 임대관리 관리 대행. 오. 개발 이용 개발 거래 상담. 오. 도매 이사업체 소개. 오. 상업용 건축물 주택 분양대. 오. 다른 개공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 기법 제공 다 오예요. 경고매 다 오고 심지어 임대업 오. 농업용 건축물 관리 대행. 오. 개발업 오. 개발 대행 다 오. 도매 이사업체 운영 오. 택지 분양대행 오. 다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준비생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기법 제공 해도 됩니다. 못하는 건 아니니까. 이거 왜 문방구, 편의점, 치킨집 다 된다고 그랬죠. 7시까지 중개업하고 치킨 7시까지 하고 중개업하고 날 세고 할 수 있어. 24시간 일할 수 있는 찬스. 자 이렇게 얘는 문제 풀 때 쉬워요.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뭐뭐뭐 할 수 있다. 무조건 O. 공인중개사인 개공 뭐뭐뭐 할 수 없다. 그럼 무조건 X. 아저씨는 돌려서 물어본다고 그랬죠. 대놓고는 안 물어보고. 예를 들어서 모든 개공은 경매 대리할 수 있다. 오. 아니 X 죄송합니다. X. 모든 개공은 상업용 건축물 분양 대행할 수 있다. 오. 이렇게 푸는 거죠. 자,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는 도배업체 운영할 수 있다. X죠. 얘는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는 게 아저씨예요. 자, 밑에 지문 보시면 되죠. 지문. 모든 개공은 다섯 개 할 수 있죠. 자, 2번. 주택 분양 대행은 다섯 개잖아요. 다섯 개니까 모든 개공 할 수 있다. 맞고. 경매 대리. 왜 틀린지 알죠. 아저씨 때문에. 이사업체 운영하는 건 그 밖에잖아요. 법인 못하잖아요. 그래서 2번은 다섯 개. 3번은 경공매. 4번은 그 밖에. 아무렇게나 막 써놓은 게 아니에요. 5, 6, 7번은 다 법인이 아닌 모든 개공. 얘네 둘. 법인이 아닌 모든 개공은 이렇게 쓴 거죠. 자, 법인이 아닌 모든 개공은 법인인 개공에게 허용되는 업무를 모두 겸업할 수 있다면 아저씨 경고매 때문에 틀린 거죠. 6번도 그대로 틀린 거지. 7번 택지 분양대행은 그 밖에잖아요. 그 밖에니까 법인이 아닌 모든 개공을 할 수 있다. 그건 맞는 거죠. 맞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연습하시면 여기는 공식대로 문제가 다 풀립니다. 다섯 개가 뭔지를 알아야 문제가 잘 풀리죠. 자, 우리 고용인 가죠. 자, 고용신고를 언제 하죠? 그 지난 것이 고용한 경우에는 업무 개시 전까지. 고용을 먼저 하고 그 자가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하는 거예요. 고용신고 안 한 사람이 일하고 있으면 무조건 위반이에요. 자, 고용을 먼저 하고 업무 개시 전에. 자, 고용일부터 10일 이내에 X라고 쓰시면 되죠. 고용일부터 10일 이내에 이러면 X입니다. 고용을 먼저 하고 그 자가 업무 개시 전에 신고하는데 고용신고는 전자문서로 가능하다는 게 작년부터 도입된 제도지. 전자문서 가능하다. 다음 주의. 1, 3번 다 하셔야 돼요. 고용신고받은 등록관청은 이 소공보조원이 결격사유인지 여부 관계기관이 조회할 수 있고요. 또 소공이 실무격 받았는지 보조원이 직무격 받았는가도 직접 확인해야 한다. 네, 등록관청이 실무격, 직무격 받았는가도 직접 확인한다고 돼 있다. 여기는 고용신고 쪽은. 네, 외국인을 고용했을 때는 결격에 해당되지 않아요라는 서류를 첨부해야 돼요. 외국인일 때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걸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자격증 사본은 내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게 자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헤어지고 10일 안에 신고해야죠. 어떻게 헤어지기 전에 미리 신고할 수는 없잖아요. 네, 건 종료되고 10일 안에 헤어지면 기분 나쁘니까 10일. 헤어지면 10일.
업무정지는 참고만 하세요. 자, 2번 책임. 우리 중요한 15조 2항이죠. 법의 15조 2항. 소공 또는 보조원의 어떤 행위는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의 행위로 본다.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모든, 이러면 틀립니다. 소공 보조원의 모든 행위는 X. 그의 인생을 책임질 순 없지. 자, 본다. 이 자리에 추정한다. 이러면 X. 소공 또는 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개공의 행위로 본다. 자, 민사 책임은 뭐냐? 민사 책임은 15조 2항을 적용하는데, 자, 거기 있는 걸 그대로 쭉 읽어드릴게요. 개공과 중개보조원.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 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를 고용한 개공만 책임을 진다. OX. X. 개공만 책임지는 틀려요. 개업공인중개사만 책임을 진다. 이러면 X, X. 자, 15조 2항. 개공이 한 것으로 본다. 개공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누구에게도, 중개보조원에게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중개보조원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공인중개사법 규정이 없으므로, 중개보조원은 무슨 법상? 민법상 불법 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지, 15조 2항이 그를 고용한 개공만 책임을 진다는 것은 아니다. 중개보조원의 면책 규정은 아니라는 거야. 둘 다 책임지는 거죠. 근데 개공은 주의할 점이 나의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지는 어떤 책임? 무과실 책임을 진다. 내 고의 과실이 없어도 책임져요. 그리고 둘 간의 관계는 연대 채무. 동등한 지위의 채무자라서 중개 의뢰인은 개공과 고용인에게 선택적 또는 공동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선택적도 가능합니다. 개공이 손해배상을 먼저 했다면 나는 무과실이니까 보조원에게 다시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가 민사상 책임이에요. 동그라미 4번만 하나 더 하시면 되는데, 민법상 사용자 책임과는 달리 보조원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더라도 개공은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만들어져 있어요. 100% 무과실 책임이에요. 보조원이 사고 치고 튀었다. 어떻게 해라? 같이 튀라고. 같이. 나도 튀어야 돼. 독박스입니다. 자, 행정상 책임은 별로 안 중요한데, 이것도 이제 15조 2항을 적용해요. 소공 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개공의 행위로 본다. 행정상의 책임. 그럼 예를 들어서 소속 공인 중개사가 자격 정지 사유를 위반하여 이자가 뭘 받게 된다면, 자격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면, 개공이 개업 공인 중개사가 저 사유를 위반한 것으로 본다가 적용되므로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둘 다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만 눈에 익혀두세요. 아, 행정상 책임이라는 게 있구나. 뒷장에 중개보조원이 중요합니다. 중개보조원 필기 안 하겠습니다. 중개보조원이 이 법상 행정처분 사유 위반했다. 근데 중개보조원은 행정처분이 있다 없다. 중개보조원은 행정처분이 없다. 그러니 누가 위반한 걸로 봐서, 개공이 위반한 걸로 봐서 이번엔 누구에게만?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행정처분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밑에 지문이, 시험에 나온 지문입니다. 보조원이 업무정지 사유 위반했더라도 업무정지는 누구만? 개공만 받는다 이거지. 자, 여기까지는 15조 2항. 지금부터는 법조문이 달라요. 법의 50조에는 양벌 규정이라는 게 있다. 양벌 규정. 자,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법 48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 법의 49조,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 이 중에 하나를 위반하였다. 소공이나 중개보조원에게는
징역형 줄 수도 있고 벌금형 줄 수도 있을 거다. 그런데 양벌 둘다 벌하겠다. 개공에게도 벌을 주는데 개공에게 징역 준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 개공에게는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하는데 주의할 점은 개공이 이 벌금형을 받는 이유는 관리 감독의 소홀이란 책임을 묻는 것이다. 형벌이라는 것은 과실 책임주의예요. 잘못이 없는 자에겐 절대 형벌을 주지 않아요. 개공이 이걸 위반한 것으로 본다가 아니에요. 형벌은 잘못이었으면 안 준다니까요. 개공 위반한 게 아니잖아요. 다른 이유라고. 관리 감독의 소홀에 따른 다른 이유로 벌금형을 주는 거라고. 여기서 이제 해당 조라는 건 무슨 말이냐. 소금 보존이 48조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이하 벌금. 개공은 3천 이하 벌금. 소금 보존이 49조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개공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 말이지. 소금 보존이 징역이면 너는 벌금. 소금 보존이 벌금이면 너도 벌금인데, 거기 보면 동일한 금액. 이러면 틀립니다. 동일한 금액의 벌금형을 과한다. 이러면 틀립니다. 동일한 범위에서 해당 주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그냥 주의하시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소공 보조원이, 여기요. 소공 보조원이 징역을 받았다면, 또이 벌금형이 300만 원 이상이라면, 당신들은 당연히 결격이 됩니다. 근데 개공이 받은 벌금형도 300 이상일 경우에 과연 결격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 너는 결격은 아니다. 내가 직접 위반해서 받은 벌금형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벌금형 받는 것이니까. 그래서 양벌 규정에 따라 개공이 처벌받는 경우는 결격이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밑에 대판이 있죠. 대판에 밑줄 친부 쭉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밑줄 친부 되게 중요해요. 결격 사유에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받고 3년이 형과되지 아니한 자인은 개공이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는 그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자, 인장. 인장 등록은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확인 설명서 거래 계약서에 뭐 하려고? 서명 및 날인하려고 인장 등록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등록관청에 이런 도장을 사용하겠습니다라고 등록해놓고 이걸 여기에 사용해야 되는 거죠. 책임진다는 의미죠.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인장 등록은 당연히 누가? 개공과 소공이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에. 업무 개시 이후에 사용할 테니까 업무 개시 전에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업무 개시 후 7일 이내에 뭐 이러기로 했어요. 개공과 소공이죠. 중개 보조원은 안 해. 찍을 데가 어딨어? 찍을 데도 없잖아요. 쿠폰에 찍을 도장은 등록을 해놓는다고요. 개공과 소공이 업무 개시 전에 등록관청에 인장을 등록하는데, 인장 등록이 작년부터 전자문서로 가능하다. 전자문서로 등록하는 것이 가능하다. 스캔 떠서 가능하다고 이게. 자,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좀 말이 안 되는 게 뭐냐. 여러분, 페이지 24페이지 가보세요. 24. 페이지 24를 가보면은, 맨 위에 오른쪽 서식이 등록 중이죠. 등록 중에는 인장을 찍게 돼 있어요. 등록 중 인장 찍고 변경 인장이라는 여분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공무원이 이 사람이 등록증을 줄때 이제 도장 찍어 주거든요. 여기다가 그때 이제 등록증을 걸어놓고 공무원이 이제 단속을 하러 와요. 단속을 오면은 확인 설명서 거래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 잘 있느냐 등록증 내려서 이걸로 이렇게 확인하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인장 등록할 때는 등록증 갖고 가야 돼요. 등록 인장 변경 등록할 때도 등록증 갖고 가야 돼요. 근데 전자문서로 등록할 수 있다니 잘못 만들어진 거죠. 이제 구토보에 제가 확인해 봤잖아요. 확인해 봤는데 전자문서로 가능한데 소공은 안 된다. 아니, 개공은 안 된다. 등록증 가져가야 되니까 소공은 되고. 근데 법조문이 정확하게 안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그냥 문제 풀릴 때 개공과 소공은 전자문서로 인장 등록 다 가능하다. 그건 맞고. 또 인장 등록 신고서, 인장 변경 신고서에 등록증 원본 갖고 와라. 그것도 맞아요. 다 맞는 거 그냥 푸시면 돼요. 어쩔 수 없어. 현실이 그러니까요. 푸시면 돼요. 그다음에 그 24페이지 보시면 왼쪽에 서식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서인데 인장 등록 신고서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등록 신청할 때 같이 할 수도 있잖아요. 같이 할 수도 있다. 36쪽으로 와서 자 개공과 소공은 업무 개시 전에 인장을 등록한 장에 등록해라. 전자문서로 등록도 가능하다. 자 인장 등록하지 않았다.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했다. 그러면 개공이면 업무 정지, 소공이면 자격 정지. 인장 변경 등록 안 해도 마찬가지예요. 인장 정지! 인장은 무조건 정지! 인장은 무조건 정지를 준다. 인장 정지! 어떤 종류의 인장이냐? 자, 종류, 공인중개사인 개공과 부칙상 개공과 소공은 가족관계 등록부나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나타난 인장, 실명인장으로 7mm, 30mm 우리 하트도장 파기됐잖아, 하트도장. 개공, 개인들은 실명인장 7mm, 30mm. 자, 법인은 우리 개인들은 동사무소에 인감신고하죠? 네, 법인은 법원 등기소에 인감신고해요. 법인 인감을.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에요. 법인은 상업등기 규칙, 이게 법인 설립 등기 같은 걸 상업등기 규칙이라 해요.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법원 등기소에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한다. 이거를 꼭 등록관청에 들고 와라 이 말이에요. 대표자의 인장 X라고 잘 나오니까 메모하시고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건 이제 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말하는 것이고 법인의 분사무소는 법인의 인장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현실적으로는 그럴 수 없으니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법인은 누가? 대표자가 보증하는 절차를 거치면 또 하나의 도장을 만들 수 있어.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그래서 법인은 누가?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이걸 꼭 통으로 외우셔야 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대신 등록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X. 그걸 대신 등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야 돼.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대신 등록할 수도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종류. 자 이제 오른쪽에 인장 등록을 하는 방법은 인장 등록 신고서 내면 됩니다. 인장 등록 신고서를 내지만 법인 중요하죠.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상업 등기 규칙에 따른 인감 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가름할 수 있다냐? 가름한다. 상업 등기 규칙에 따른 인감 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다음 인장 등록은 업무 개시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 신청과 소공이면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보조원이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소공 보조원의 고용신고서 낼 때 같이 할 수 있다는 말이지. 그래서 이걸 악용해서 밑에 시험지문이 얘기 나왔었죠. 24회 때. 개공의 인장 등록은 보조원의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오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나쁜 놈들. 보통 그렇게 안 해요. 이게 법을 악용한 거예요. 다음에 신청이나 신고 같이 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개공은 기업과 니은과 다 같이 할 수 있다는 말이 되니까 이렇게 악용한 거죠. 그냥 다 맞다고 하시면 돼요. 인장 변경. 인장 변경했으면 7일 이내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라. 이 동에 7자 두 번 나오죠. 아까 7mm 한 번 나오고 여기 7일 한 번 나오고. 전자문서로도 인장 변경 등록 다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에 등록증 원본을 첨부하는 게 좀 특이하다고요. 자, 휴업 가죠. 여기는 네 가지 나오죠. 휴업 신고는 얼마 초과할 때만 3월을 초과하는 휴업 신고를 하고 싶을 때, 폐업을 하고자 할 때, 휴업 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 휴업한 중개업을 다시 재개하고자 할 때. 첫 번째 주의할 점은 네 가지는 항상 어떤 신고해라? 미리 신고해라. 공인중개사법에서 유일한 미리 신고죠. 3월 초과 휴업을 하고자 할 때, 폐업을 하고자 할 때,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 미리 신고해라. 휴업신고, 폐업신고는 등록증을 첨부해야 되기 때문에 전자문서로 신고할 수 없다. 이 두 가지는
전자문서로 신고할 수 있다는 얘기죠. 시작하죠. 얼마 초과, 3월 초과 휴업을 하고 싶다면 신고서에 등록증 원본 첨부해서 미리 신고해라. 전자문서 X. 됐고요. 등록증 원본 첨부에 전자문서 안 돼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메모할 것은 3월 이하. 3월 이하는 휴업 신고할 필요가 없다. 또 하나 2번. 바로 전 시간에 했죠. 등록 후 3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않고자 할 때도 휴업 신고를 해야 된다. 휴업 기간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거기는 3월 초과할 수 없다. 주의하세요. 3자 X 주의하시고. 부득이한 사유 없이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병, 징집, 취학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6월을 초과할 수 있다. 자, 폐업. 폐업을 하고자 할 때 등록증 첨부해서 미리 신고. 등록증 첨부하니까 폐업, 취업 신고는 전자문서로 안 된다. 미리 신고하는 거예요. 폐업 신고를 먼저 해야 돼요. 폐업 신고는 그날까지는 사무소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폐업을 하고 싶으면 미리 신고하고, 폐업 신고하고 나서 중개업을 더 하면 안 되니까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하는 거지. 지체 없이 간판 철거를 아까 안 배운 것 같다. 전 시간에. 잠깐 빠질 것 같아. 빼먹은 것 같으네요. 어디 있냐면은, 알려드리죠. 어딘지 나오니까 우리가. 거기 30페이지 맨 위에 있죠. 30페이지 맨 위에. 바로 전 시간에 까먹고 안 했네요. 지체 없이 간판 철거 세 가지 있잖아요. 이전 신고했어, 폐업 신고했어, 등록 취소가 되었어. 이때는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해야 되지. 폐업 대신에 휴업 들어가면 틀리죠. 그 다음에 등록 취소 대신에 업무 정지가 들어가면 틀립니다. 이전 신고, 폐업 신고, 등록 취소 되었을 땐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하고 안 하면 곧바로 행정 대집행할 수 있다. 자, 다음에 휴업 기간 변경. 휴업 기간을 변경하고 싶으면 미리 신고하는데 전자문서로도 됩니다. 전자문서로도 된다. 등록증 첨부하면 X. 다음 페이지.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 싶을 때도 미리 신고해라.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려면 미리 신고해라. 전자문서로 됩니다. 근데 주의할 점이 재개 신고받은 등록 간청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됩니다. 이 책 전체에서 한 번 나옵니다. 즉시는 이거. 이걸 지체 없이 이렇게 내진 않아요. 재개 신고 들어가면 바로 줘야죠. 즉시 반환. 근데 전자문서로 해놓고 등록증을 찾으러 가도 된다는 얘기죠. 휴업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도 재개 신고 됩니다. 휴업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라도 재개 신고는 꼭 해야 됩니다. 미리 해야 됩니다. 자,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 한장에 신고하면 분사무소 별로 따로따로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 다 가능합니다. 다만 휴업 신고, 폐업 신고할 때는 신고 필증을 첨부해야 맞겠네요. 위반치 제재, 휴업에 센 것은 임등취, 약한 것은 100만원. 우리 휴업과 보호증은 센 것은 임등취, 약한 것은 100만원. 부득이한 사유 없이 6월을 초과 휴업하면 임등취. 휴업신고,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폐업과 그 친구들 100만원이야 과태료가 되죠. 자, 다음에 밑에 전자문서로 되는 거 오늘 다 나옵니다. 오늘만 다 나오는 거. 이번 시간에 다 나오죠. 고용신고 됩니다. 고용하게 종료신고는 실수로 빠진 거예요, 이게. 빠져서 안 된 걸로, 안 되는 걸로 해야 돼요,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나올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다음 고용신고 됩니다. 인장등록, 인장변경등록 다 됩니다. 휴업기간 변경신고, 중개업재개신고. 우리 휴업신고 X, 폐업신고 X라고 쓰시면 더 좋겠죠. 등록증 원본 첨부하는 거, 이전신고서 낼 때 등의 짐싸, 인장등록, 인장변경등록 좋아. 휴폐업 좋아. 여기만 등록증 원본 들어가. 원본 등록 원본 들어간 거 세 번 말고 없어요. 밑에 갑자기 업무정지를 왜 넣었냐면은 이게 등록 그 휴업이랑 비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휴업 신고할 때는 등록증 첨부하죠. 근데 우리 업무정지 받은 경우 등록증을 반납할 의무가 없지. 우리 등록 취소되고 7일 안에 등록증을 반납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니 처음에 휴업 신고할 때는 등록증을 첨부하니까 나중에 재개 신고를 꼭 하고 등록증을 받아와야 돼요. 근데 업무정지는 처음에 반납하지 않기 때문에 업무정지 기간이 끝났을 때 재개 신고하는 그런 의무가 없어요. 또 업무정지 받았을 때 출입문에 써라 이런 것도 없어요.
간판 철거도 없죠. 우리 등록 취소일 때 간판 철거하잖아요. 1번, 2번, 4번 같은 건 중요해요. 자, 서식은 참고하시고. 5장 갑니다. 41쪽. 5장에 와서, 5장은 문제가 한 9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 많이 나오는 문장. 양도 많아요. 우리 기본 윤리 배우고, 다음 양쪽 의뢰인 만나서 중개계약, 일반 전속 중개계약, 다음에 의뢰받은 물건을 분석해서 확인 설명을 중개 완성되기 전에 해야 되지. 완성되면 확인 설명서 작성, 거래계약서 작성, 계약금, 중도금, 잔금, 예치 제도, 해서는 안 되는 금지행위, 손해배상 책임과 보증 제도까지. 자, 우리 기본 윤리 시작하죠. 기본 윤리는 누구랑 누구는 개공하고 소공은 전문 직업이니 품위 유지하고 다녀야지. 항상 단정하게, 깔끔하게. 그리고 신의와 성실로 중개 업무를 수행하여라. 신의와 성실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건 누구? 개공과 소공이 이제 중개 업무 수행하는 거니까. 보조원은 이런 거 없죠. 보조원이라고 내고 그러진 않지만. 다음 선관주의 의무, 이거 중요하댔죠. 그 민법의 15가지 전형계약 중에서 위임계약. 자, 이것이 이제 공인중개사법의 중개계약. 자, 중개계약은 민법상 계약이 아닙니다. 아닌데 이 법에 규정 없을 때 민법을 보충 적용하지요. 그러니 중개계약은 어느 계약으로부터? 위임계약으로부터 만들어진 계약이다. 그래서 개공과 의뢰인과의 법률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와 같습니다. 여기로부터 만들어진 계약입니다. 그러니 일처리를 맡기는 사람은 위임인, 일처리를 맡는 사람은 수임인, 중개의뢰인이 개공에게 중개의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개업공인중개사는 민법상 위임계약에서 수임인 자리에 놓인다. 그러면 수임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무처리를 할 의무가 있더라. 그러니 결론, 개업공인중개사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중개 업무를 할 의무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 거지. 두 가지. 중개계약은 위임과 유사하다. 개공에게 어떤 의무가 있다? 선관주의 의무가 있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판례는 첫 번째 거는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 거 되게 중요합니다. 개공과 의뢰인과의 법률 관계는 민법상 위임 관계와 유사하다. 개공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 대상물의 권리 관계 등을 조사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그 다음 거. 이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이 중개 대상물 범위 외의 물건이나 권리 지위를 중개하는 경우도 다르지 않다. 이게 이제 뭐 자동차나 뭐 컴퓨터나 이런 걸 중개한 건 아니고 그런 걸 중개하다 일어난 사건은 아니에요. 아닌데 그 주택조합원 지위였거든요. 주택조합원 지위는 분양받은 건 아니잖아요. 중개대상물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개공이나 중개보조원이 중개대상물이 아닌 물건, 권리, 지위, 중개대상물이 아닌 물건, 권리, 지위를 중개할 경우라도 이 관계는 어떤 관계니까? 위임 관계니까 이 경우에도 어떤 의무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중개대상, 아니 그 권리관계를 설명할 의무가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결론만 예언하여 그냥. 결론 꼭 예언하여 이거 아직 대판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안 나왔는데 아직 시험에 안 나왔거든요. 이거 시중에 교과서에도 없어 이거 실제로. 다른 출판사 보세요. 이거 없어요. 없어. 여기만 들어있어요. 수업시간에 저보고 자랑하지 말라고 하던데 자랑할 건 해야지. 아니에요? 할 건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 책에는 올해 나온 대판도 다 들어있어요. 다른 선생님들 요약집 보세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올해 나온 대판은 올해 꼭 나와요. 시간 웬만하면 꼭 나옵니다. 자, 어쨌든 다시 개공이나 중개보조원이 중개대상물 범위 외의 물건이나 권리 지위를 중개할 때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권리관계 등을 조사 확인해서 설명할 의무가 있다면 5로 풀어야 돼요. 이 관계가 틀어지는 건 아니니까. 자, 비밀 누설 금지 의무. 누구의 의무지? 개공 등,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다 주어지는 의무지. 개공 등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마라. 밑줄 빼고.
업무상 악의는 비밀 등을 누설하지 마라. 중개 보조원도 이 의무가 있지. 왜 개공인 보조원에게 네가 말해 이럴까 봐. 너도 의무가 있다는 거야. 자, 그리고 예외가 있죠. 밑줄 친게 예외죠.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의무는 예외가 인정된다는 거예요. 제외된다는 거야.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이어서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언제까지 지켜야 돼?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이 의무를 지켜야 되고, 말하고 싶어서 폐업할까 봐 그런 거죠. 폐업하고 말하고 또 등록하고 또 말하고 싶으면 폐업하고 말하고 또 등록하고 이럴까 봐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뒤로 가시고, 자, 밑줄 친거 중요합니다. 이 법과, 이렇게 내겠죠, 후임에는. 공인중개사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알기는 비밀을 누설할 수 있다. 이러면 O로 풀어야 돼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면 누설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그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중개대 상물이 중대한 하자는 이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에 대해서는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살수람한테는 알려줘야지. 귀신 나온다고 알려줘야죠. 거실에 앉아있는데, 아,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보이는 걸. 알려줘야죠. 예? 그리고 동네방네 그냥 떠들고 다녔다. 감옥 갑니다. 1-1.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하면 1-1이죠.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다. 이것도 중요하죠. 다음 위반 사유 중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할 수 없는 걸 찾아라. 업무상 알기는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이걸 찾으면 되죠. 이렇게 기본 윤리, 신용성실 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비밀 누설 금지 의무 이렇게 기본 윤리를 갖춘 다음에 이제 중개 계약을 체결한다. 일반 중개 계약, 전속 중개 계약. 반드시 시험이 나오죠. 반드시 시험이 나옵니다. 작년에 나온 지문 하나 알려드리죠. 작년에 이런 게 나왔어요. 일반 중개계약 문제 통으로 나왔는데요. 중개 의뢰인과 개공 사이에 이루어지는 중개계약, 일반 중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 X. 일반 중개계약 체결은 구두계약 가능하죠. 전화로도 가능하죠. 작년 일반 중개계약의 정답이 뭐였냐면, 의뢰인은 동일한 내용의 중개대상물을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와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오. 오죠, 오. 이게 일반 중개계약이고 전속 중개계약은 특정한 개공과 1대1로 하는 계약을 우리 전속 중개계약 이렇게 얘기하죠. 자, 시작하죠. 일반 중개계약 체결. 동그라미 1번. 중개 의뢰인은 의뢰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개공에게 다음 네 가지를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박스 안에 들어있는 걸 왼쪽에 뭐라고 써야 돼요? 기재 요청사항. 기재 요청사항. 이렇게 쓰는 거예요. 중개 의뢰인은 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개공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기재 요청사항은 위, 가, 수, 준.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거래 예정 가격, 거래 예정 가격에 대해 정한 중개 보수, 개공과 중개 의뢰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내죠. 중개 의뢰인은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위치와 규모를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5. 중개 의뢰인은 개공에게 거래 예정 가격에 대해 정한 중개 보수를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5. 작년에 이거 나왔죠. 중개 의뢰인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의 기재를 요청할 수 없다. X. 위가 수준 요청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서면화를 권장하는 거죠. 더 이상 구체적인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문 없잖아요. 근데 작성하면 이런 의뢰 내용이 명확해지니까 분쟁이 적어지겠구나. 그래서 의뢰인이 개공에게 기재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해서 서면화를 권장하는 거야. 권장. 실제 요청할 리가 없잖아. 의뢰인은 이런 제도 어떻게 알아요? 자, 위가 수준했고 기재 요청할 수 있다. 기재 요청 사항이 아닌 걸 찾아라. 그럼 이제 위가 수준 아닌 걸 찾으면 되죠. 아닌 걸 찾으면 되고. 동그라미 2번. 의뢰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라도 개공은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다. 작성할 의무는 없다. 자, 표준 서식. 현재까지 내용을 본다면 표준 서식이 꼭 필요한 건 아니죠. 서면화를 권장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서면하고 권장의 의미라면 표준서식을 정해줄 필요는 있죠. 표준서식은 누가 정하니까? 국토부 장관이 정하니까 대통령령 19조에 뭐라고 돼 있냐? 국토부 장관은 일반 중개기업 표준서식을 정해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그러면 5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반 중개계약서 표준서식을 정해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5. 그럼 현재 표준서식이 있는지는 국토교통부령을 가봐야 아는 건데, 가봤더니 있다, 없다. 있다. 현재 국장은 표준서식, 14호 서식을 국토부령에 정하고 있다. 그럼 현재 국장은 표준서식 정해 권장하고 있는 거지. 근데 이걸 사용할 의무는 없다. 권장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밑에 표. 처음부터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 의무는 없다. 표준서식은 있다. 이 표준서식을 사용할 의무는 없다. 문제 풀때 국토부 장관은 일반 중개계약 표준서식을 정해 권장할 수 있다. 5. 법령에 일반 중개계약서 표준서식을 정하고 있다. 5. 개공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국장이 정한 표준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X. 일반 중개계약서는 3년간 보존해야 한다. X. 일반 중개계약 체결한 개공은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X. 표준서식만 있죠. 근데 전속중개계약은 표준서식을 반드시 사용해서 작성해야 되고, 3년 보존해야 되고, 정보 공개도 해야 되죠. 비교해서 내기도 하죠. 양 계약은 모두 법령에 표준서식을 정하고 있다. 5. 양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개공은 모두 표준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X. 이런 식으로 문제 내기도 하고요. 자, 오른쪽. 전속중개계약은 의뢰인이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와 그 개공에 하나여 중개하도록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이때 이제 유효기간 정해주죠. 3개월. 유효기간 쉽게 외우는 방법은 원칙은 3개월. 좀 이따가 전속중개계약서 몇년 보존? 3년간 보존. 3자 두번 나와요. 유효기간 문제 낼 때도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 낼 때는 유효기간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유효기간은 3월로 한다. 오, 이렇게 내는 거죠. 다만 유효기간을 둘이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어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그 약정에 따른다. 유효기간을 6개월로 할 수도 있다. 1개월로 할 수도 있고. 자, 밑에 개공의 의무, 국토부령에 표준서식 있어. 15서식. 이걸 반드시 사용해서 작성해야 되고, 무려 3년간 보존해야 됩니다. 또, 비공개 요청이 없다면 며칠 안에, 7일 이내에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두 군데 조심해야 되죠. 비공개 요청이 없는 한 며칠 안에, 7일 이내에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분석할 시간 7일,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 둘 중에 다, 두개다 공개하는 게 아니야. 다만 비공개 요청이 있으면 절대 공개해서는 안 된다. 우리 집사람 몰래 팔아야 된다고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정보망에도 공개하지 말라고. 우리 집사람이 개공이라고 나 죽는다고. 그래서 비공개 요청이 없으면 7일 이내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 공개해라. 정보 공개했으면 어떻게? 정보 공개했으면 어떻게? 지체 없이 내용을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7일 이내에 지체 없이 바뀌면 안 돼요. 7일 이내에 공개해라. 공개했으면 지체 없이 내용을 뭘로? 문서로 통지해야 돼. 문서로. 말로 하면 안 돼. 다음 앞으로 계속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일주에 2회 이상이 아니에요. 작년에는 이 7일을 여기다 2주라고 냈어. 2주 이내에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라. X 이렇게 나왔었어요. 밑에 그 주의의 1번은 뭐냐면 주의의 1번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하지 않은 개공이더라. 그자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구나. 근데 비공개 요청이 없었네. 그러면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 거지. 맞죠? 2번. 그럼 일간신문에 공개도 되는데 일간신문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공개할 때는 공인중개사 법령에 따라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정보망에 공개해야 되는 게 맞아요. 맞습니다. 꼭 국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정보만 공개돼요. 일반 지정 안 받은 정보만도 운영은 현재 현실적으로 가능하거든요. 거기다 안 되고요. 국장이 지정한
공인중개사 법령에 따라 지정한 정보망이 공개해야 돼요. 맞았어요. 자, 밑에 정보 공개할 거. 어떤 정보를 공개할 거냐. 우리 정보 공개사항. 정보 공개사항은, 정보 공개사항은 8가지 더하기 공시지가. 8가지 더하기 공시지가입니다. 공개사항에는 공시지가 있습니다. 자, 8가지는 1, 2, 3 묶으시고, 동그라미 1, 2, 3. 동그라미 1, 2, 3 묶으시고요.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건축년도, 용도, 구조, 중개대상물을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다.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건축년도 이러는 거. 그 다음에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의 권리관계를 공개해야 되지. 다만 각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은 절대 공개해서는 안 된다. 주소, 성명이 되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 권한 사항도 공개해야 됩니다. 특정 권리 공법. 특정 권리 공법. 그 다음 4번, 5번. 상태. 수도, 같이 읽어볼까요?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공급, 승강기, 설비, 오수, 폐수, 쓰레기, 처리시설 등의 상태까지 확히 토하나, 눈에 켜놔야 돼. 달달달 외우지는 못해도 눈에 켜놔야 됩니다. 오수, 폐수, 쓰레기, 처리시설 등의 상태를 공개해야 한다. 이렇게 일부만 쏙 뺏어냅니다. 벽면 도배 상태. 환경조건 일소진. 환경조건 일소진. 입지조건은 도, 대, 차, 교판,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의료시설이다.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 학교 등과의 근접성 등을 공개해야 된다. 환경, 입지. 얼마짜리냐? 거래 예정 금액을 공개해라. 더하기 뭐? 공시리가. 공시리가는 임대차일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개해도 되고 아니도 되고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8가지는 특정 권리 공법, 또 상태, 또 환경 입지, 그리고 거래 예정 금액. 이렇게 다시 공부 때서 보는 거. 특정 권리 공법, 또 상태, 또 환경 입지, 그리고 거래 예정 금액 얼마짜리. 그걸 더하기 공시지가.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는 필수 공개 사항이다. X. 매매인 경우 공시지가는 필수 공개 사항이다. O. 이렇게 푸는 거죠. 뒤로 가서 중개 의뢰인의 의무. 중개 의뢰인은 동그라미 1번 밑에 까만색 건져보세요. 자, 유효기간 안에 다른 개공에게 중개를 의뢰해서 거래했구나. 두 번째, 유효기간 안에 개공의 소개로 알게 된 상대방과 개공을 배제하고 당사자가 직접 거래했구나. 이건 스발상이 아니니까 조심해야 돼요. 스발상이 아니에요. 개공이 소개해준 상대방과 개공을 배제하고 지들끼리 계약했다는 거예요. 이건 스발상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는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줘라.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 줘라. 자, 2번. 스발상은 위약이 아닙니다.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했다. 이거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개공이 소개해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 동네 아는 지인이 샀다. 이럴 수도 있잖아. 동네 뭐 친구가 산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걸 위약을 할 수는 없지 않냐 이거지. 스발상은 할 수 있다. 위약 아니다. 할 수 없다면 틀려요. 하만 했을 경우는 중개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개공의 소유비용을 주어라. 이게 가장 중요한 단어죠.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우리 노래 불렀잖아요. 그래서 밑에 주의. 유효기간 내에 다른 개공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중개의뢰인은 전속중개계약 체결한 개공에게 위약금 지불 의무를 진다. 5. 이렇게 나와도 맞아요. 2번. 유효기간 안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했다. 개공에게 중개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 X.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범위에서 소유비용을 주라고요. 자, 위반치 제재. 임등치 1번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어. 김치전.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하고 비공개 요청으로 정보를 공개했어. 빠주원 임등취. 임등취. 다음 2번이 더 중요해. 전속 중개 계약 셔. 이걸 사용하지 않았어. 보존하지 않았어. 셔. 셔. 셔는 순수 업무 정지. 오히려 순수 밑에 지문도 있네. 국토부령이 정하는 전속 중개 계약 셔에 의하지 않고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했다. 등록을 실수할 수 있다. X. 오로지 뭐만? 오로지 업무 정지만 주는 거예요. 업무 정지만. 자, 오른쪽에 있는 서식은 비교 좀 해보시면 돼요. 1번 위아래 비교해 놓은 거예요, 비교. 1번은 개공의 의무, 밑에도 개공의 의무고, 이거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게 바뀌지만 않으면 돼요. 아래에 있는 말들, 뭐, 전속 중개계약서 있는 것들이, 우리 전속 중개계약서에 있다는 걸잘 알잖아요. 2주에 1회 이상, 뭐, 7일이라는 정보 공개, 이런 것들. 이것이 일반 중개계약서 있어, 이러면 틀리는 거. 이거 비교하시면 되고. 2번 제목은, 의뢰인의 권리 의무, 아래도, 의뢰인의 권리 의무. 다른 개공에게 의뢰해도 되는 거잖아요, 우리 일반은. 또, 동그라미 2번 중요하다고. 의뢰인은 개공이 확인 설명금 이행하는 협조해야 된다고. 밑에 전속은 다른 개공에게 의뢰해서 거래했다. 개공의 서기로 알게 된 상대방과 배제하고 거래했다. 해당하는 위약금, 스발상 50% 범위에서 소비비용 줘라. 바뀌지만은 돼요. 동그라미 3번 중요하다고. 의뢰인은 개공이 뭘 하는데? 확인 설명 의무 이행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이게 밑주신 거잖아. 이게 공통 문장이라는 거 주의하신다. 이게 공통 문장이라는 걸 주의하신다. 현재까지 유일한 공통 문장이에요. 다음에 3, 4, 5번. 유중배. 유효기간 중개 보수 손해 배상 책임. 유중배는 똑같다. 약정 3개월 원칙 약정 달리 정할 수 있다. 중개 보수를 기재하는 게 자체 의미가 있어요. 의뢰인과 합의한 중개 보수를 미리 적어야 돼. 일반 중개 계약서, 전속 중개 계약서에. 주의할 점은 실비는 별도로 지급한다는 말도 있어, 위에. 실비는 별도로 지급한다. 이 말도 체크해 두셔야 바로 다음 시간에 또 기억날 거예요. 바로 넷째 시간에, 이따 딴소리 하지 마요. 실비는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개공의 손해배상 책임. 중개보수 실비 과다 수령면 차익을 환급하고 확인 설명 소홀히의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해라. 이것도 위아래 똑같아. 유증배는 똑같다. 6번도 똑같아요. 이 계약이 정하지 않은 상은 둘이 합의해서 별도로 정할 수도 있다. 그리고 권리 이전용. 원래는 이제 이렇게 일반 전속 중개계약서 뒷장에는 권리 이전용, 권리 취득용 이렇게 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권리 이전용은 괄호 열고 쓰세요. 매도 임대. 매도 임대를 만나면 이전용을 쓰는 거고, 권리 취득용은 괄호 열고 매수 임차. 매수 임차를 만나면 취득용을 쓰는 거야.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 자, 9번도 주의할 점은 우리 일반 전속 중개 계약서에는 서명 또는 날인이다. 서명 또는 날인. 이제 밑 들어가면 X. 그리고 확인 설명서 거래 계약서는 밑자 들어가는 거잖아요. 비교하시고. 맨 밑에 두 줄. 소속 공인 중개사는 일반 전속 중개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 이런 거 없어요. 소공은 중개계약 할 때는 아예 등장하지도 않아요. 쉽지 않은 문장이에요, 이거는. 시험에도 나왔었어요. 중개보수 요일표를 첨부하게 돼 있어요. 더 받을까봐, 더 받을까봐. 이번 시간을 마칩니다. 마치고 이제 5장 3절 확인 설명 파트부터 다음 시간에 계속 쭉 이어집니다.